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하, 아이, 좋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포터 지홍 리포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시작부터 예의 없이 이렇게 인사를 드렸냐? 오늘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이 쉬어간다는 건 무엇인가? 여유란 무엇인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여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바쁜 현대 사회에 무더위까지 지친 여러분들, 언제 이 쉬어가는 시간 제대로 가져보셨습니까? 이 휴식 시간, 요새 휴식 시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너무나도 시원한 이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휴식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멍 때리기인데요. 평창 아리바우길에서 삶의 쉼표를 찾는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무더위가 물러간 강원도 평창군의 푸른 초원 아래 귀여운 양들과 시원한 바람까지 반겨주는 곳 평창 대관령 양떼 목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시의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좋은 공기와 함께 또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이 멍때리기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심신을 좀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이 아리바우길을 통해서 또 오늘 멍때리기를 통해서 저도 한번 잠시 멈춰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출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라이벌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경기 시작 전 선수 출전 등록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각자의 이유로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휴식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인데요.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주로 좀 멍을 때리신 편이세요? 아니, 아내분이 잔소리할 때? 그럴 때 영혼이 살짝 나가서 이제 멍을 그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다고 이거 맞다고 해주시면 안 되죠. 네, 첫 대회이긴 하지만 예상하시는 등수, 목표하시는 등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나이트 근무하고 아침에 지금 퇴근하고 왔거든요. 잠을 새셨다고요? 네?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온 상태라서 완주가 목표입니다. 꼭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멍때리기 대회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됐어요? 아이가 우연치 않게 포스터 모델로 발탁이 된 거예요. 아, 포스터 모델이에요? 어쩐지 대회를 홍보하는 모델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근데 평소에 혹시 멍 잘 때려요? 거의 하루에 세 번쯤은 맨날 때려요. 근데 주말에는 하나도 안 때리고. 학교에서 역시 멍 때리기 포스터 모델 답네요. 우진이 아자아자 우승! 우승! 알겠습니다. 크로스! 멍 때리기 대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행사인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끄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에 대한 큰 공감을 이끌고 있죠. 오늘 멍때리기 대회 이렇게 기획하게 된 의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현대 생활 자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그렇죠. 바쁘다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은 항상 늘 바쁘게 돌아가기 맞아요.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불안해할 바에야 한나라는 시에 다 같이 모여서 멍때리면 어떨까.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멍때리기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순기능을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단순히 대회 개최자로서 쉬는 네. 것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데 네. 저도 역시 뭐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바쁜 리포터로서 저도 대회에 참여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출전 등록을 하고 번호표를 받았는데요. 오늘 총 56명의 참가자들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저 오늘 방송 분량 저 몰라요. 저 90분 동안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90분 못 채우면 어떡할까요? 아니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못 채우면 뭐 어떡할까요? 뭐 말씀하세요. 제가 못 채우면 뭐 하란 대로 다 할게요. 못 채우면 퇴근하지 않고 평창에서 계속 멍 때리기 내일까지. 그래요? 저의 당찬 포부로 멍때리기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90분 동안 행동을 멈추고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로 쉬워 보이지만 항상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앉아서 멍을 때린 지 몇십 분쯤 지나자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45번 선수 기권인가요? 네, 정말 일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춘다는 걸 처음 해봤는데요. 만남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 하셨는데 왜 갑자기 기권을 하셨을까요? 1등을 할 것 같아가지고. 대회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속속들이 기권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와중에 요구 상황이 많아도 너무 많은 48번 선수. 48번 선수 야무지게 물 찬스 이용하셔서 시원하게 생수 한 잔 들이키고 계신데요. 그런데 멍때리기 대회가 무르익어가는 이때 대회 사상 초유의 돌발 상황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48번 선수. 대회 규칙상 자유롭게 자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자도 된다고 하진 않았다고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48번 선수. 네, 아유, 경고 누적이에요. 아이고, 표정을 보니까 그냥 푹 좋으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시고. 저 90분 동안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아까 멍청 빼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오징어는 말려도 영웅이는 못 말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이유로 쉼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나를 내려두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자연은 멍하니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선물하죠. 네, 3대 박신영님. 등번호 23번 오수아님. 1등 발표하겠습니다. 등번호 13번 김경태님. 모든 것을 잊고 나를 내려놓는 멍 때리는 시간을 여러분도 누려보면 어떨까요? 자, 나에게 멍 때리네! 정말 좋은 자연과 또 좋은 바람 속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약간 디지털 디톡스 된 느낌. 폰도 안 보고 네네. 그냥 오직 저만의 생각과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이 없다가 이제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우승은 아니고 3등을 해서 기꺼이 양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함께해 더 소중한 시간. 누가 1등이어도 상관없겠죠? 그 멍 때릴 때 무아지경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아무 진짜로. 생각 없이 네. 무아지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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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있었어요. 네. 즐거운 하루였고요. 저 하여튼 영동지역에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힐링되는 시간 감사했습니다. 아, 네. 자, 바쁘디 바쁜 사이 여러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요. 충청의 젖줄 금강이 논산평야를 가로지르는 이곳,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100년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마을, 강경에서 오늘도 행복한 골목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옛날에는 강경포가 조선의 2대 포구로 불리고 강경장은 3대 장에 포함이 될 만큼 상당히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또 어떤 맛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조선 후기 금강의 물길을 따라 독자적인 상권을 자랑했던 강경. 철도와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역사 속 명성은 사라졌지만 강경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 분위기가 새롭네요. 네, 이곳은 구락부예요.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클럽입니다. 그 금강의 수운을 이용해서 여기가 이제 상업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륙강이죠. 시장 깊숙이 배가 들어왔고 천연적인 지형으로 이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장이 서고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 강경. 최근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면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강경하면 딱 따라붙는 게 젓갈인데 이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먹을거리들 있죠. 그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강경은 이제 그 비린내가 마을까지 진동했고 폭우에는 이제 작은 배와 큰 배들이 밤낮으로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강경에는 200여 가의 그 젓갈 상해가 있고 이제 그 강경 나루토를 비롯해서 이제 고거탕 그리고 해물 칼국수 우회가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경 사람들에게 금강은 삶의 터전이자 보물창고였습니다. 특히 생선 요리는 강경의 자랑이었죠. 그렇게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옛 맛을 지켜가는 100년 가게가 있습니다. 와, 예전에 이 집에서 방송했던 사진들 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와, 이 집이 역사네요. 오래됐다. 안녕하세요. 네, 100년의 맛을 이어가는 3대 사장님을 네,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100년 가게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 시할머니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1915년 그때 시작했다는 것 같았어요. 100년 가게의 시작은 시할머니였습니다. 금강견 작은 매운탕집으로 시작했지만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 그대로 그냥 지키느라고 노력 했을 뿐인데 요만큼까지 온 것도 어머님 덕이었고 이제 우리 아들도 저처럼 이런 마음 변치 않고 그냥 손님들한테 그대로 그냥 변치 않고 좋은 음식 해서 지켰으면 좋겠어요. 금강 황산 나루터 주변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던 맛집의 역사. 매일 신선한 생선으로 끓여낸 요리는 시원하면서도 푸짐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생선도 많이 나오고 모든 게 다 풍부했어요. 배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매일 생선이 많이 좋은 거 갖다 주니까 풍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나왔던 거는 그런 재료가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아, 요즘은 이제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콤달콤한 우유에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고 네. 또 시원하게 복국도 좀 한 그릇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드디어 100년의 맛을 확인할 시간. 두근두근 제 기대감도 커집니다. 큼지막한 대야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님. 이 보고가 100년의 맛을 책임질 주재료인데요. 과거에는 귀족 보고로 손꼽히는 황복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항복을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어디 목포, 부산 어디고 항복 있다 가면 다 가시는 거예요. 그 사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항복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안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 참복으로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100년 가게의 숨은 이야기를 듣는 사이 하나 둘 음식이 차려지는데요. 맨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이것 강경의 맛 우어회입니다. 이어서 뻐글뻐글 끓여먹는 보고탕까지 100년을 이어온 맛 출격 완료! 손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복을 꺼내 드시는 네. 꺼내서 그릇에 덜어서 드시는데 안에 살이 많이 있어요. 살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껍질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탕은 조금 더 끓여야 되는 거죠? 예, 한 번 더 익혀서 야채가 푹 익으면 같이 드시면 더 좋으세요. 우어회부터 먼저 먹어야겠네요? 네, 우어를 먼저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지리탕으로 입가심을 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네. 김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우엉어를 채소 듬뿍 넣고 새콤달콤하게 버무린 회 무침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우엉어회 무침인데 이 집에는 우어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우요회라고도 하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원래 우엉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급하긴 하고 충청도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여, 웅어, 뭐 웅어라고도 하고 우여라고도 하고 막 어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된 거예요. 우여라는 말이. 새콤달콤 우어회 무침,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요. 입맛을 더듬기에 그만입니다. 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웅어고 그리고 당근, 양파, 미나리, 오이, 여러 채소들을 맛있는 양념을 넣고 함께 버무렸습니다. 어우, 향도 좋아요. 비주얼도 굿, 향도 굿.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비린맛 하나 없이 담백하고 고소한데요. 김에 싸서 먹으면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고소다. 야, 이건 뼈째 회인데 근데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기름집니다. 고소한 맛이 있고 양념도 새콤한 보다는 달콤함이 좀 더 강하고요. 오, 맛 괜찮은데?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우어회 무침. 맛있게 먹다 보니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우어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봄이었거든요. 딱 그 시기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8월 말이잖아요. 원래 봄 한철만 먹는데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냉장고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뼈를 좀 발라내고 저장을 해요. 진공포장 해놨다가 1년 내에 그걸 찾는 분이 이 썩어도 준치라는 생선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정말 여름에도 먹어도 탈이 안 난 게 우효예요. 서해안의 향토 음식 우어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밥과 참기름, 김가루를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거죠. 우어의 향과 고소함이 밥 속으로 스며들고 새콤달콤한 소스가 한 번 더 코팅. 그 사이 입안에는 침샘이 폭발합니다. 골고루 잘 비빈 우어의 비빔밥을 한 입 가득. 이어서 조미하지 않은 맨김에 싸서 또 한 입. 무슨 맛이냐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이 비빔밥은 진짜 고소함의 끝판왕입니다. 우어회 고소하죠, 밥 고소하죠, 그리고 또 김에다가 싸 먹으니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우어회 자체의 식감 그리고 여러 채소들과 어울리는 맛도 좋지만 이 양념이 맛있는데요. 오. 양념을 제가 만들어요. 저는 엄청 어려워요. 그 양념 만들기가. 저는 마늘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과일하고 같이 섞어서 하니까 뭐 더 이상 저희 양념은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그건 자신해요. 이번에는 보고탕입니다. 맑은 국물이고요. 자, 미달이 듬뿍 들어있고 어머! 우와! 보고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배에서 갖고 오면 그놈을 작업해서 바로바로 삶아서 주다 보니까 그냥 토막 안 넣고 그냥 한 마리 먹어라 하고 그냥 줬대요. 어머니 하신 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저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내장을 뺀 보고 한 마리 통째로 넣고 미나리와 대파로 향긋함까지 살린 보고탕. 보고만 있어도 몇 년 묵은 숙취까지 싹 날아갑니다. 국물부터 맛을 봐야죠. 일단 국물부터 이 시원한 맛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아, 이 시원한 맛은 보고 자체의 맛도 있고 또 가진 채소에서 나오는 맛도 있겠지만 육수를 따로 냈네요. 육수 제가 빼죠. 그냥 맹물로 안 하고 육수를 좀 빼가지고 그걸로.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황태 정도? 비법 공개 불가! 백년가게 전통을 이어온 보고탕. 단언컨대 먹을수록 개운해지는 이 맛을 빼놓고 강경의 맛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오늘 논산 강경에 와서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도 둘러보고 또 100년 넘은 식당에서 골목의 맛을 보니까 시간여행 제대로 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오실 때 꼭 한번 걸음하셔서 시간여행 그리고 복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마을 논산 강경. 그 골목길에는 화려했던 강경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나루를 지켜온 100년의 맛이 있습니다. 세월을 이어온 전통과 비법으로 오늘을 이어가는 골목 맛집. 묵직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 논산 강경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서귀포의 대표적인 물놀이 명소 돈네코가 자리한 돈네코로입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그야말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먼저 돈네코로가 끝나는 지점에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 꽃은 냄새. 오,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고소해. 야, 제가 지금 여기 돈네코 계곡 근처에 맛집도 있고, 야, 볼거리도 많고 산책로도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왔는데, 일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분식류로다가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바로 여기 입구에 주문하는 게 있네요. 주문 좀 해볼까요? 리포터님. 네. 김밥 최대 몇 줄?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가 되면 우리 할머니가 직접 싸주셨거든요. 일단 10줄을 싸고 5줄은 소풍 가기 전에 5줄 아침에 먹고 소풍 가서 5줄 먹고 하루에 10줄을 먹는 거죠. 여전한 그때 그 시절의 식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김밥은 먹고 싶은 메뉴들을 고르고 골라 바로 주문 들어가는데요. 때마침 몰려든 손님들 주문에 사장님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혼자서 김밥에 라면까지 주문한 음식들을 척척 만들어내시는데요. 사장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라서 돈네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네요. 여기 장사가 엄청 잘 되던데 사장님, 주로 어떤 고객들이 많이 오십니까? 한라산 가시는 분들도 많이 한라산 오시고요. 가시는 분. 또 근처에 골프장 있거든요. 아, 골프장. 골프장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 또 주말에 이제 육지에서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소문 듣고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야, 그러게 여기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네네, 맞아요. 딱 로타리에 있는 네네, 맞아요. 정말 휴게소 같은 1인 가게 운영 노하우는 바로 셀프 배식.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해도 힘들지 않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정겨운 가게고 네. 그리고 정말 정겨운 오래간만에 어릴 적 생각하면서 먹던 그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던 그런 분식집 그 맛있는 그 라면. 자, 정겨운 추억의 맛 속으로 지금 당장 빠져볼까요? 정성 가득한 김밥과 무채와 콩나물이 들어간 시원하고 칼칼한 라면의 환상 궁합입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기다렸어. 라면, 분식 느낌. 콩나물과 면발을 한 입에 후!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쫄깃한 면발이 정말 맛있게 기가 막힌다. 이상하게 분식집 가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단 말이야. 양도 많은 것 같고. 라면의 콩나물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국물로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고 김밥 두 알 한 입에 쏙. 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라면 국물에 김밥 찍먹. 사실 어떻게 먹든 다 맛있죠. 와, 김밥 맛 중에는 밥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안에 속재료가 가득이야. 그리고 국물 들어. 라면에 화룡점정 구운 계란을 넣어주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라면에 깊이를 더해준답니다. 네. 조금 아쉬우시죠? 아쉽긴 하죠. 여기요. 아, 그렇지. 라면에 또 밥을 안 말면 안 되지.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말해야지. 단무지보다 김치를 싹 시원한 김치를 탁 올려가지고. 국물 싹 먼저. 라면이 좀 있어야 돼. 역시 아름맛이 무서운 법. 자꾸 들어가는 게 멈출 수 없더라고요. 한 줄평 할게요. 서귀포 돈네코 계곡에는 오며 가며 들릴 수 있는 편안한 사랑방 같은 분식집이 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떠나볼까요? 오늘의 피서지는 돈네코 유원지의 원앙코코. 입구에 다다랐을 즈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도 영향권에 접어든 건데요. 원앙 폭포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 돼버린 거죠. 아유, 삼촌, 나 이거 지금 돈 내고 계곡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예.
오늘 그 태풍 그 경보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아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오시고. 그래도 좀 물 돌아가십시오. 어, 좀 물이라 발이라도 담그. 그 안 됩니다. 아 이대로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참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아 원래 정말 이게 계곡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태풍이 와요. 너무 위험하다고 오늘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쉽지만 이렇게 그 제 어릴 적의 그 추억을 되살려서 여기 야영장 여기 또 산책길도 굉장히 좋거든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이곳 계곡의 멋진 풍경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했는데요.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돈내코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 돈내코에 오니까 아 예전 학창 시절 생각이 파랗게 떠오릅니다. 아, 예전에 이게 전교생의 수련회를 쫙 와가지고 텐트 치고 그런 1박 2일 했던 기억. 제가 또 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옆에 쫙 자주하면서 나를 따르나 했던 기억.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텐트 딱 들고 짊어 메고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놀면서 계곡에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시원한 수박 수박 내 친구들 어디서 많이 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지. 아, 보고 싶어 친구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계곡 물놀이 대신 야영장 숲을 산책했는데요. 촉촉하게 물놀은 숲을 걷다 보니 그 자체로도 힐링이었답니다. 아 계곡에는 못 들어갔지만 맛있게 라면도 먹고 응? 김밥도 먹고 하나 더 챙겨왔지롱. 이게 여유지 뭐. 이렇게 조용한 데서 새소리, 매미소리 들으면서 조금 부족했어요. 사랑해요. 리포터님, 그네 뽑힐 것 같아요. 나와, 나와, 빨리. 좀 불안하긴 하다. 우리 아이들이 따야 되는데 양보할게요. 이번에는 예쁜 정원이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아, 이게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제가 돈내코 계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태풍이 북상 중이야.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좀 기분을 좀 업텐션 시키려고 빙수 먹으러 왔죠. 어떤 빙수? 제주 애플망고 빙수. 애플망고. 상큼하고 달콤한 열대과일 애플망고.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눈꽃처럼 갈아서 접시에 따라 망고를 한가득 올려주는데요. 짜잔! 애플망고 빙수 완성! 비주얼이 좀 약간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애플망고 빙수를 보면 뭔가 위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뭔가 아보카도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큐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잔뜩 쌓아놓은 데도 있고 한데 뭔가 제주도에 이게 돌담을 쌓아놓은 것 같이 이거 또 한라산이 이렇게 다 우뚝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사장님의 애플망고 빙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망고 하나하나마다 브릭스를 다 체크하고 와요. 그래서 당도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중간 상인 없이 이제 농부가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혀 냉동 없이 생과일만 가지고 적절하게 두껍게 썰어서 이 우유 맛과 너무 잘 어울리게끔 입에 들어갔을 때 그 상큼한 향기가 온전히 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도톰해. 뭔가 뭐 씹는 맛도 있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풍미를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잘라본 것 같은데 뭐 망고 맛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셔보세요. 귀하다는 애플 망고 빙수. 역시 달콤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달아. 저는 애플망고 빙수, 애플망고를 먹을 때마다 뭔가 굉장히 맛있는 좀 식감 있는 홍시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난다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식감도 있네. 너무 싹 녹아버리지도 않아. 그런데 또 특징이 또 있는 게 팥이 있어요. 제일 좋은 팥으로 매일 남편이 이걸 또 삶고. 아니 그 옆에 그 마트에서 그 사온 그 깡통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거 아니고? 전혀 그 깡통하고는요 너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실례를 했어요. 팥과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팥을 그렇게 드시면 너무 좋아요. 별로 안 예쁘지만. 어떠세요? 아,
그 말이 맞네. 이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이 애플 망고에다가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부드러운 이 우유 빙수가 딱 섞이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팥 앙금이 이렇게 싹 먹어주니까 야 독특하다. 아우 또 해장국 돼버렸네. 아 죄송해요.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기분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좀 우울하고 당이 좀 필요했는데 눈이 번쩍 뜨이잖아. 아 망고 빙수 덕분에 입 포강 좀 했네요. 자 사장님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는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건 여기가 휴가지네요. 네. 아 그러면 여기 이 동네가 또 유명한 휴가를 즐길만한 그곳 있잖아요. 네, 돈내코 말씀하시는 거죠? 아 돈내코 계곡 네. 시원한 풍덩 수박. 비록 계곡물에 발은 못 담갔지만 야영과 수련의 장소로도 기억되는 시원한 휴가지 돈내코.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자연을 즐겨보세요. 너무 빨라진 세상에선 손기록을 뒤처진 옛 방식이라고 합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 여겨지는 것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를 찾고 펜을 잡습니다. 편리함을 이기는 즐거움의 힘. 그 작은 행복을 만나봅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춘천시 교동의 한 문구점. 이곳은 여느 문구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트가 진열되어 있다는 건 똑같지만 자세히 보니 한 땀 한 땀 손수 제작한 느낌이 물씬. 여긴 어떤 곳인가요? 기록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구 상품을 제작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었거든요. 지금 벌써 7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노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지역 내에 또 이런 문구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표지를 만드는가 하면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아이디어 넘치는 노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정말 자주 갔어요, 문구점을. 옛날에는 아무래도 펜을 모으는 게 수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펜이 나오면 가서 써보고 구경해보는 재미. 사실은 그 하이테크 볼펜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상당히 고가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용돈으로는 못 사는 거여서 맨날 살까 말까 고민만 하던 거였는데 같이 이제 다니는 친구가 그 하이테크 볼펜을 모으는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맨날 부러워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는 문구를 직접 만드는 경지에까지 올랐는데요. 직접 그린 표지 디자인을 인쇄할 때에도 최대한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합니다. 감성 물씬 풍기는 실크스크린 작업. 말 그대로 진짜 핸드메이드네요. 미세한 어긋남조차 개성이 되는 것이 수작업의 매력이겠죠? 영어로 You will find your way by writing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뭔가 생각도 조금 정리가 되고 그전에는 사실 좋아하는 게 뚜렷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노트를 좋아하고 뭔가 적는 거를 좋아한다는 걸 좀 알게 됐거든요. 이제 노트를 쓰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뭔가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슬로건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노트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하는데요.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지. 제작진 도전! 사과 노트를 만들 건데요. 이거 내지랑 표지는 아까 프린트한 걸로 하고 내지는 제가 준비한 걸로 해서 이거 본폴더 도구를 이용하면 좋거든요. 오랜만에 종이 만지는 재미에 푹 빠진 PD들. 뭐야, 편집할 때보다 더 열중하는 것 같은데. 꾹꾹 내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접고 송곳으로 바느질할 구멍도 뚫어줍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났는데 그 달력 찢어가지고 봉책 만들고 이랬던 거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그 재밌었고. 노트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은 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들을 적기 위함이었었는데 이제는 점차 좀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건데 쓰다 보니까 다 이제 노트가 끝났을 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는 뭔가 자신만의 책을 한 권 만드는 거랑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이정표가 돼주는 나의 이야기. 문고점은 미래의 기록들을 출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춘천시 효자동으로 가봅니다. 사랑을 한다는 건 이곳에서도 수제노트와 메모지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바다와 구름, 배 디자인이 특히 많이 보이네요. 삶은 파도, 우리는 돛단배라면 어떻게 항해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디자인도 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항해라는 게 이렇게 돛단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모험을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취적이고 나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힘 있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브랜드 전체적으로 주고 싶어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선 하나를 그리더라도 자신만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한다는 사장님. 많은 고민과 연구가 엿보이는데요. 요즘은 어떤 디자인을 고안 중인가요? 이거 약간 신제품 스폰데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은 춘천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올가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신제품 이야기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이걸 보여줘도 되는 건가? 이게 폭풍 스케치인데 왜 이게 폭풍우 스케치냐면 폭풍우를 생각하면 막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뭔가가 쏟아지고 그 나는 거기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요 깊은 물 속으로 그냥 첨벙 뛰어들어 버리면 물 깊은 곳은 고요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차분하게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내 폭풍우 속에 있을 때 균형 못 잡던 나의 균형도 찾아나가고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그런 의미에서 폭풍우 세트를 만들고 있고 그 폭풍우 세트의 모티브가 되는 게 소양강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양강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디자인을 마치면 표지를 인쇄하고 내지를 직접 재단해 재봉틀로 바인딩합니다. 어린 시절 화가를 꿈꿨던 사장님에게 문구점은 곧 꿈을 이뤄주는 공간. 제가 남들한테 그 속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또 생각이나 생각도 많고 뭔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속에 항상 뭐가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출하는 창구가 일기였고 또 쓰다 보니까 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든가 그 느낀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점점점 쓰면 쓸수록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체계화가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하더라고요. 손님들도 그 마음에 공감하는 걸까요? 스마트한 시대에도 여전히 노트를 찾아옵니다. 찾아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니까 더 기억이 많이 남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타자를 치는 거는 조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손기록을 쓰다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약간 손기록에 녹는 것 같아요. 좀 화가 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써지는데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은 글씨도 반듯반듯해지고 약간 귀여워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이곳은 손기록 아지트가 됩니다. 정기적인 독서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기록하는데요. 손기록을 하면서 더 저만의 그런 색깔들을 글로 종이에다가 적어하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 언젠가 됐든 그거를 그 노트를 펼쳐봤을 적에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분이었을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하나의 또 가상 세계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딱 현실로 돌아오면은 뭔가 되게 몽롱하고 좀 멍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손기록을 하면 그 기록에 막 물두에 있다가 딱 깨어나도 여전히 현실인 느낌이 들고 현실이 더 단단해진 느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이 아니고 여기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손기록을 통해 현실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더 구체화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전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기록 좋아해요. 손끝을 통한 가장 직접적인 표출. 우리는 손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해 갑니다. 때론 느리고 번거롭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손기록. 지금 당신의 노트에는 어떤 기록이 담기고 있나요? 삼척시 대학로 숨바꼭질하듯 작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비치코밍을 통해 얻은 재료로 공예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도 삼척바닷가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정성스러운 손길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무들도 많이 밀려오거든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 나무랑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모빌을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개 껍데기,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는 나무 조각까지, 그저 쓰레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보기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좋은데요. 관광객 오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활동을 하고 관광객 시즌이 끝나면 또 두세 번 활동을 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뭐 모은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예쁜 바다를 오래 지속적으로 보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그넷인데요. 봉뚜껑을 비트코밍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그넷을 만든 거예요. 얘는 석고 방향제예요. 그래서 석고 방향제 위에다가 조개 껍데기랑 유리랑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쉐이커 키링이라고 해서 여기 조개 껍데기랑 이렇게 넣어서 만든 키링이에요. 얘네는 손거울이에요. 이렇게 거울. 이곳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얘는 조개 마그넷인데 체험도 가능해요. 바다 놀러 갔을 때 조개 껍질 주워서 오시면은 이렇게 레진을 이용해서 마그넷도 만들 수도 있어요.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삼척. 보기만 해도 어디선가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쯤 되니 이렇게 근사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엔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뭘 이렇게 시도하거나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공예라는 거를 좀 접하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공예도 하면서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회사 다니는 그 경력은 지금은 오히려 그 경력은 없어지고 공예로서 오히려 경력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어야 했던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서 아티스트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사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계기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 안에서 공예 활동을 조금씩 저희가 이제 뭐 학원도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도 접목을 해서 이제 활동들을 조금 만들었어요.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 나도 이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조금 오셔서 조합원으로 들어오셔서 활동을 좀 같이 하게 됐었죠. 이곳은 삼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삼척지역 예술가들이 손수 만든 각종 소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는 흔히 먹는 소주병인데요. 얘를 유리 가마에다가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이렇게 납작하게 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주 접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소주병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한 제품이에요. 빈 콜라병이 멋진 시계로 변하고 병뚜껑이 마그넷이 되는 재료 본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에 꼭 마법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삼척의 아름다운 바다가 가득하고 우리가 모르는 삼척 곳곳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작품들. 이 작품들은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삼척을 추억하게 하고 만드는 사람에게는 삼척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모두에게 특별한 작품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저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되게 고마운 곳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즐겁게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싶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가득한 삼척에서 꽃처럼 활짝 피어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